아쉽기는 해도 뭐 할 수 없죠, 뭐. 안 내주는 걸 어떻게 해요. 좀 더 개선된 기법으로 접근해가고 이러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나시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가 다 그렇잖아요.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각하고 이론이 아니고 실기죠. 잘 잡아야지. 무조건 무조건 잡아야죠. 고기는 못 낚았다. 그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다 필요 없는 거예요. 그건 낚시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자꾸 남는다고, 미련이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. 어디가? 참치잡으러. 장기맛으로? 여기 쓰고 거기 쓰세요. 이게 당기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. 그래서 지금 새 파이프에 걸어서 당겨야 돼요. 자, 당기고 한개 숙이면서 그렇지. 아주 잘, 느낌이 어때요, 이거? 괜찮아? 당길만한, 이 정도면 한 40kg급? 이 정도가. 제대로 느끼는 것 같은데? 아, 이제 알겠어. 허벅지 그, 올라가는 그 느낌. 어. 아우. 잘하네, 이제. 이 맛이면. 네, 스무스해졌죠. 훨씬 자연스러워졌죠. 보세요. 이게 이 손에서 낚싯대 끝에 제가 달려 있잖아요. 이게 쟤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. 뭔가 이렇게 걔하고 나하고 싸우는 느낌 그런 거 있어요. 막 온몸으로 다 느껴져요. 막 세포가 다 살아나가지고. 해보니까 보인다 하는 거죠. 아, 이 정도면 미칠만도 하겠다. 아, 이 사람이 이랬었구나. 나홀로 시작을 했었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고 결과물을 보여주고 내 취지, 의도, 목적은 전 세계 최고가 돼야 되겠다. 왜 그런 거 있잖아. 몸이 좀 부서져도 야 이런 거 한번 땡겨보고 그래. 올려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. 몸이야 고치면 되지. 아쉽죠. 그렇게 마음먹고 갔는데 못 잡으면 아쉽죠. 답답하지. 네. 그 이후로는 아무 말이 없었다. 까까하지 뭐. 그럼 말을 해야 돼요. 그게. 그럼. 이 정도면 뭐 준수합니다. 간단하게 실었어요. 꽉 찼죠. 현재 제가 지금 후포를 다녀오는 길인데 네. 연안 가해 갈쪽 지금 물이 2.5노트 3노트까지 올라갔습니다. 엄청 물이 빨리 가요. 지금 경갱이나 고등어 같은 어종은 지금 전혀 보이지는 않고 관측이는 안 됩니다. 지금. 딱 예상대로 그렇게 되네. 꼭 이런 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최악이에요. 그지? 비가 엄청 오네요. 출발하려니까 비가 더 와요.
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.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, 아, 녹록지 않아요. 어떻게 날만 잡으면 그때만 뭔 일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. 둘이서 항상 얘기할 때 우리 물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. 모든 면에서. 저거 어저께 같이 줄 보고 뭐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. 준비할 때도, 준비할 때부터 좋죠. 이로 요번에 가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,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. 이 고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일주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. 재미있게. 조업해야죠, 조업. 일 나가야죠. 오늘 몇 시에 나가시는 거예요? 지금 5시가 안 됐어요. 이렇게 일찍 네. 나가세요?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일찍 나가야죠. 제가 이걸 20년 넘게 하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고 그렇죠.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.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 아, 열심히 해야죠. 뭐 하루 이틀 합니까? 누워있다가 시간되면 딱 나와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다고. 오늘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? 글쎄요, 한 3마리? 3마리? 네. 혹시 뭐 사이즈는? 사이즈는 메타 이상. 메타 이상 3마리. 그 불편 요소들이 뭐 바다를 나가서 같이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다 보면 금방 해소가 돼요. 처음에 저 맨 처음에 갈 때는 그 화장실 가는 게 좀 그래서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. 너무 잘 돼 있고 시설도 괜찮고 그리고 이 낚시는 깨끗한 낚시고. 비록 힘들어 보이는 쪽잠이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다. 왜? 그 목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흥분도, 그 흥은 점점 높아져 가요. 참치, 튀어나와. 금발이 정신망이 한 30kg짜리가 어제 말고 그저께 좀 들어갔네. 10마리? 지금 고기 튀는 거 보면 있어요, 큰 거. 하면서 세 마리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. 아, 옆에 배에서 뭐 나왔어요? 네, 지금 130대, 120대 동시에 지금 세 마리 터졌대요, 방금. 아, 참치가요? 네. 에? 참치? 아, 부실이. 그리고 아까 방송을 들었죠. 선생님, 정치방에 30kg짜리 참치가 들어왔는데, 오늘 아주 위판이 만 원 나왔대요. 아니, 어디에서 들어왔대? 가해, 연안 정치방에. 오늘 아침에 그 위판장에 들어온 거 누가 사진 좀 찍어줄 사람이 있나 혹시? 이미 다 넘어. 아, 그래. 근데 우린 못 잡아. 지금 그렇게 계획이잖아.
수온 영향이죠. 점점 수온이 올라가니까 나타나는 증상이죠. 그리고 동해 지금 중부권까지 바닥에 이미 그 아열대성 어종들이 토착화 됐어요. 그만큼 수온이 많이 올라 있고 그 수온이 올라서 안정화돼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제 참치 같은 그 우점종에 속한 어종들이 계속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. 같이 공존하는 거죠. 미끼가 될 만한 어종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하니까. 오늘 아침에 딱 나와서 이 막 고기 라이즈하고 먹이 활동하는 게 보일 줄 알았더니 오늘도 안 보이네요. 이거 살려야 돼. 물칸에 좀 물 줘. 이거 살려야 돼. 미끼로 쓰게. 얘 피 많이 나네. 아, 피 너무 나는데. 자, 내려주고 바로 가서 시동 걸고서 앞으로 빼. 이 마리는 확률이 살아있는 미끼를 껴야 돼. 저렇게 딱 크기도 좋은데. 아, 이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. 색깔이 변했어요. 저희 횟집에 가면 살아있는 활어 드시겠습니까? 죽어있는 거 드시겠습니까?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, 얘들도 마찬가지, 살아 움직이는 걸 좋아하죠. 인조미끼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흔들어서 생명체인 것처럼 움직여주다가 지가 실수해서 그 인조미끼에 걸리는 거고요. 이 살아있는 미끼는 그 인조미끼보다 확률로 치면 거의 3배 이상 더 좋겠죠. 참치 미끼 낚시할 때요. 전갱이처럼 생긴 큰 사이즈 이만한 거에서 한 40cm, 50cm. 그러면은 이렇게 큰 거에는 항상 100kg 넘는 그런 참치가 낚여 올라와. 한 200kg급 정도. 오늘도 조류가 아주 잘 가고 있어요. 그 물색은 어제보다 좀 낮았어요. 큰 대형 부시리가
이 루어를 덮칠 때는 물불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. 한 80cm급 전후, 90cm급이 이 루어를 덮칠 때는 굉장히 그 요란스러워요. 그 기법의 차이는 떠다니는 구름에 어느 구름에 비 들어있는지 모른다. 그래서 수직으로 내리는 메탈 지그를 사용하는 건 지깅 낚시, 멀리 캐스팅을 해서 던져서 끌어오는 캐스팅 낚시, 대부분 요거 안 되면 요거 이렇게 시도를 하죠. 이게 수심이 낮아지는 다 끝부분, 여기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지깅을 하다가 마린을 걸었던 자리, 지깅. 저 블루 마린입니다. 저 셀피시가 아니었어요.